오. 야, 니가 부산의 섹시. 그 이소관수 갑자기 왜 꼈어? 그녀의 아름다움에 제 시력이 모셔보시죠. 모셔보시죠. 안녕하세요. 풀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차차입니다. 와. 야. 와. 주희야 미안하다. 자, 일단 함주희 다음으로 이쁘신데 들어올 때 요정인 줄 알았어. 와, 진짜. 약간 그런 느낌이 하지. 근데 이거 있어요. 폴댄스를 배우면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. 왜 옷 벗고 하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저희가 이 폴과 살의 마찰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마찰을 계속 시켜야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타면 당연히 살이랑 마찰이 안 되겠죠. 떨어지지 않고. 네, 그럼 자꾸 오해로 댓글 다지 말아주세요. 네. 자, 그러면 선생님 한번 시범 한번 봐도 될까요? 시범. 와. 와. 와, 더 이뻐 보여.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니까 멋있어 보입니다, 진짜. 막상 보니까 다르죠. 이게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에서 보는 거랑 이 파워가 진짜 다르거든요. 느껴지는 파워가.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, 제 눈으로. 그쵸. 와, 이게 정말 예술적이네요, 그냥. 음악에 맞춘? 그리고 포인트를 살리. 만약 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하나의 포인트를 살리. 잠깐만, 얘 약간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? 잠깐만, 혹시 그 말 아십니까?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부자랍니다. 근데 전 거지예요. 차차 선생님밖에 없습니다. 거지예요? 저는 오늘부터 거지. 양손을 높이 잡을 거고요. 이때 발끝 힐업! 똑같아요. 폴도 어깨 패킹이 안 되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깨 많이 다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어깨 패킹, 잠궈, 광배 잠궈 두시고요. 왼발 천천히 바깥에서 한번 원을 그릴 거예요. 천천히 시동, 엉덩이 힘, 깊고 엔 한 발 한 발 잡지 갑시다. 와, 진짜 아름답다. 선이 너무 아름답다. 네, 근데 저 진짜 상사 폴댄스 같은 거 볼 때마다 네. 꼭 한번 보고 싶고 뭔데요?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명 가로 원룸이 있지 않습니까? 가로 원룸. 가로 원룸? 야, 그거 남자도 하기 힘든데. 혹시 안 되시죠? 당연히 하죠. 오. 와. 여자분이 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. 어때요? 보니까 진짜? 보니까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. 피아노 음계가 생각납니다. 선생님을 레에 속할 것 같습니다. 왜? 왜요? 뭔데요? 왜? 도를 지나치고 미치기 직전입니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저는 몸 좋은 사람 좋아해요.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 좋아하십니까? 맞아야 되나요? 당연하죠. 뭐 엄청 피지크까지는 네. 아니고 포츠 모델 정도? 저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지금 돌려서 고백하시는 거예요? 자, 여기 차차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밑에 인스타그램 사진이 실물보다 별로입니다, 여러분들. 그걸 좀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고. 또 차차님 앨범도 내셨던데요? 네, 제가 좀 다양하게 예술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폴로서는 웬만하면 이제 다 표현을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였죠, 그 당시에. 네. 그래서 노래를 만들자. 차차님이 만드신 거예요? 네, 제가 작사 작곡,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한 거예요. 멋있다. 그렇지. 저는 진짜 양화도 TV 촬영을 다니면서 각계각층의 예체능계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다들 멋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하는 맞아.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. 맞아요.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말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부산 한번 오시면 제가
회 한 접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. 아! 아! 여자로 느끼는 게 잘못된 건지 하차 씨가 예쁜 게 잘못된 건지 누구 과실이 큰지 예쁜 네 잘못. 네? 둘이 잘 논다 진짜 내가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일단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폴댄스 진짜 힘들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운동이거든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